사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대충 좋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거의 반년에서 1년 주기로 새로운 칩셋과 맥북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M3를 살까? 새로운 모델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애플의 신제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사실 오늘 알려드릴 신제품들 M2 프로, M2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와 그리고 맥 미니까지 이 제품들은 이미 지난 17일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제품들 국내 출시는 3차 출시국에서도 밀리면서 굉장히 또 늦게 출시가 될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내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 과연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중고로 그냥 전세대를 구매하는 게 좋을까? 알기 쉽게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영상을 준비하느라고 업로드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알려드릴게요. 렛츠고! 애플이 지난 17일에 차세대 칩셋 M2 프로, M2 맥스와 함께 이 새로운 칩셋들을 탑재한 신형 맥북 프로와 맥 미니를 공개했습니다. 사실 애플이 이렇게 새해 1월부터 신제품을 막 와르르 공개하는 일은 상당히 드물어요. 최근 몇 년간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신제품들을 다 내보내고 1월이나 2월에는 거의 뭐 신학기 할인 이벤트? 이런 것만 해왔는데요. 1월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신제품을 내보낸다. 이 행보의 배경에는 아무래도 지난해 중국의 공급망 이슈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애플이 원래는 2022년 말에 M2 맥북 프로와 맥미니, 홈팟, 그리고 최신 애플 TV와 M2 아이패드 프로까지 다수의 신제품을 함께 선보일 계획이었는데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신제품 출시를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후발주자로 나오게 된 게 이번에 발표된 M2 프로, M2 맥스가 들어간 맥북 프로와 M2 프로가 들어간 맥 미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경이 뭐 어찌 됐든 일단 새로 공개된 칩셋에 대해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M1 때도 기존 M1에서 확장된 형태로 M1 프로, M1 맥스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M2에서도 역시 예정된 수순을 밟았는데요. 사실 M1 프로나 M1 맥스를 이미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충분히 좋은데 뭐가 더 좋아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번 M2 프로와 M2 맥스는 성능 면에서나 뭐 배터리 수명 그리고 다양한 기능까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업그레이드 사항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경점들과 특징들 제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트랜지스터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M2 프로에는 M1 프로에 비해 20%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들어갔고 M2에 비해서는 2배 많은 400억 개 이상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갔습니다. 또 M2 맥스에는 M1 맥스에 비해 100억 개, M2에 비해서는 3배 이상 많은 무려 67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집적되어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는 2세대 나노미터 공정 기술이 적용돼서 더 좁은 면적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많은 트랜지스터가 집적됐다? 사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면 많은 분들이 뭐 그냥 대충 좋다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걸 이해하려면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트랜지스터입니다. 컴퓨터는 계산할 때 0과 1로 정보를 구분해요. 근데 이때 트랜지스터가 어쨌거나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컴퓨터가 연산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스위치가 훨씬 더 많아졌다. 즉, 연산 작업을 위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변경점은 바로 효율 코어 개수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M1 프로와 M1 맥스에는 효율 코어가 두 개씩 들어가 있어요. 반면에 이번 M2 프로와 M2 맥스에는 효율 코어가 네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효율성 코어 개수가 많아졌다 보니까 더 적은 에너지로 무거운 작업을 할 수 있게 돼서 배터리 수명을 절약할 수가 있게 됐죠. 그 영향으로 세 번째 변경점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배터리 사용 시간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플 홈페이지에서 맥 모델 비교하기, 여기서 M2 프로가 들어간 맥북 프로 14인치, 그리고 M1 프로가 들어간 맥북 프로 14인치 이렇게 선택하고 밑으로 쭉 내렸을 때 배터리 사용 시간이 M2 프로, M2 맥스에서 1시간
더 늘어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네 번째로 현존하는 맥북 프로 제품들 중에서 가장 높은 통합 메모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M2 맥스가 들어간 4인치 맥북 프로, 16인치 맥북 프로를 선택해서 들어가 보시면 M2 맥스 제품 중에서도 고급형 12코어 CPU, 38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이 들어간 이 제품 선택하시면 96GB 통합 메모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시면 108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여기다가 2TB SSD 장착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추가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618만 원이 되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래도 이렇게 비싸긴 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혹은 실시간 모니터링 하시면서 고사양의 그래픽 작업 하시는 분들, 레코딩 작업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탐날만한 옵션인 것 같아요. 다만 이거는 진짜 일반 유저분들 대상으로 나오는 옵션은 절대 아니고요. 아마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가슴이 뛴다,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그런 옵션이에요. 참고로 M2 맥스가 아닌 M2 프로는 최대 32GB 통합 메모리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더 많은 디스플레이를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M2 프로로 구성된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는 썬더볼트를 통해서 두 개의 6K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거나 60Hz 주사율의 하나의 6K 디스플레이와 HDMI를 통해 144Hz의 다른 하나의 4K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M2 맥스가 장착된 맥북 프로 모델은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썬더볼트를 통해서 60Hz에서 6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최대 3대와 HDMI를 통해서 144Hz에서 최대 4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1대, 외장 디스플레이 최대 3대, 썬더볼트를 통해 60Hz에서 6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최대 2대와 HDMI를 통해 60Hz에서 최대 8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1대 또는 240Hz에서 4K 해상도를 구현하는 외장 디스플레이 1대, 요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장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실 거라면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스펙도 자세하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모리 대역폭은 이전과 동일하게 높은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업그레이드 사항은 아니고요,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M1 프로와 마찬가지로 M2 프로 칩은 최대 2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하고 M2 맥스는 M1 맥스와 같은 400GB의 메모리 대역폭을 지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능은 얼마나 좋아졌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먼저 M2 프로는 최대 12코어 CPU, 최대 19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M2 맥스는 12코어 CPU, 최대 38코어 GPU,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성능 수치가 있어요. M2 프로와 M2 맥스 모두 피크 수준, 즉 각각의 칩셋을 적용한 맥북에서 최대 옵션으로 했을 때 동일한 전력 엔벨로프 상에 M1 프로, M1 맥스보다 최대 20% 더 강력한 CPU 성능과 30% 더 강력한 GPU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애플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성능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막 15.9배, 11.6배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엄청 차이 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 이 기준이 지금 인텔 코어 i7 탑재 맥북 프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인텔 맥북이 언제 적 건데 지금? 인텔 탑재 맥북 프로라서 이 수치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는 거는 이제 M1 맥스, M1 프로와 비교한 그래프를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보시면 친절하게 기능별로 하나하나 정리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동영상 트랜스코딩이나 파이널 컷 대상체 추적 같은 성능은 M1 프로와 M2 프로에서 사실상 그렇게 성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 말인 즉 지금 M1 프로급 맥북 프로에서 충분히 작업을 잘 하고 계신 분들, 굳이 M2 프로로 넘어가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저도 지금 M1 프로 맥북 프로로 영상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파이널 컷을 안 쓰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데도 호환성 문제로 조금 가끔 오류가 나는 것 말고는 크게 막 버벅이거나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지 업스케일링, 코드 컴파일링, 사진 편집, 모션 그래픽 이런 것들을 봐보시면 조금 더 성능 차이가 나죠. 특히 코드 컴파일링이나 이미지 업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쓰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6인치 모델에서도 비슷한 성능 차를 보여줍니다.
맥로머스에서 공개한 벤치마크 점수를 보시면 메탈 점수를 기준으로 2022년에 맥 스튜디오용으로 출시됐던 M1 울트라 칩은 여전히 M2 맥스보다 약 9%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능 순서대로 정리하면 M1 울트라, M2 맥스, M1 맥스, M2 프로, M1 프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해본 M2 프로와 M2 맥스 칩셋이 탑재된 새로운 2023년형 맥북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봅시다. 성능 외에도 전작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연 구입할 가치가 있는지. M2 프로와 M2 맥스 칩을 적용한 맥북 프로 14인치 모델은 27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16인치 모델은 3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최신 모델이 출시되면 전작은 자연스럽게 단종이 되거든요. 그래서 2021년형 맥북 프로, 즉 M1 프로와 M1 맥스가 들어갔던 맥북 프로는 단종이 됐습니다. 이제 좀 더 예산을 줄여야 된다 그러면 리퍼비시나 중고로 구입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죠. 성능 외에도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2021년형 맥북 프로, 2023년형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 비교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늘어난 배터리 사용 시간입니다. 새로운 14인치와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은 모두 이전 모델보다 배터리 수명이 1시간 더 늘어났어요. 14인치 모델은 17시간에서 18시간으로, 16인치 모델은 21시간에서 22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새로운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 22시간의 배터리 수명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맥북 사상 가장 긴 배터리 사용 시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HDMI 2.1을 지원한다는 겁니다. 이전에 2021년형 맥북 프로 모델에 들어갔던 HDMI는 HDMI 2.0 포트였고 재생률이 최대 60Hz인 하나의 4K 디스플레이만 지원했는데요. 새로운 M2 프로와 M2 맥스 칩이 장착된 맥북 프로 모델의 경우에는 최대 60Hz의 8K 디스플레이와 최대 240Hz의 4K 디스플레이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맥북과 디스플레이를 좀 연결해서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할 만한 업그레이드 사항이겠죠? 세 번째 차이점은 더 높은 사양의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2021년형 맥북 프로에서는 와이파이 6와 블루투스 5.0을 지원하는 반면에 2023년형 맥북 프로에서는 더 빠른 무선 연결을 위해서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특히 와이파이 6E로 6GHz 대역에서 더 빠른 무선 연결과 더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와이파이 6E 공유기기를 가지고 계신 곳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 외에 새로운 맥북 프로 모델은 노치가 있는 리퀴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올블랙 키보드 하우징, 썬더볼트 4 포트 3개, HDMI 포트, SD카드 슬롯, 3.5mm 헤드폰 잭을 포함하고요. 이전 세대와 동일한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충전용 맥세이프 3와 1080p 페이스타임 HD 카메라, 6개의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도 갖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맥북 프로의 구매 팁을 좀 드리자면, 이미 제가 뭐 칩셋 설명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M1 프로 32GB 램 옵션만 하더라도 영상 편집을 주로 하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충분한 스펙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편집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더 높은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다만 이제 아까처럼 코딩 작업을 할 때라든가 이미지 편집, 3D 작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원활한 워크플로우 사용을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셔도 괜찮겠다, 욕심을 내볼만 하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치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런 정말 전문가 분들이 아니라면 이번 맥북 프로 신형에는 굳이 욕심을 내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또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이번 신제품 공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좀 혜택을 볼 만한 분들은 진짜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고사양 작업들을 하실 분들, 그리고 8K 또는 240Hz의 외부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기 위한 HDMI 2.1 포트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정말 절대적인 최고 성능 팩을 원하시는 전문가 집단이 그나마 좀 이번 새로운 맥북 프로에 대해서 혜택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일반 유저분들이시라면 2021년형 14인치 맥북 프로 또는 16인치 맥북 프로를 선택하셔도 오히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충분한 사양을 즐기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으로 맥북 프로 14인치, 16인치와 함께 맥 미니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M2 칩이 장착된 2023년형 맥 미니는 85만원부터, M2 프로 칩이 장착된 모델은 17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사실 맥북 프로보다는 맥 미니의 가성비가 엄청납니다. 이전 제품과 비교해서 이번 새로운 맥 미니의 변경점들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맥 미니의 외관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M2 모델에는 2개, M2 프로 모델에는 4개의 썬더볼트 4 포트가 들어가고요.
M2 프로가 있는 맥미니 모델의 경우에는 M2가 있는 모델에 비해서 썬더볼트 4 포트를 두 개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두 칩 구성 모두에서 맥미니는 이더넷 포트, HDMI 포트, USB-A 포트 두 개와 헤드폰 잭이 제공되고요. 이더넷 포트 같은 경우에는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요 스펙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맥미니 M2 모델에는 8GB 통합 메모리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16GB 또는 24GB 메모리 옵션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M2 프로가 탑재된 맥미니 모델에는 표준 16GB 통합 메모리가 제공되고요. 최대 32GB까지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빠른 무선 연결도 지원하는데요. 새로운 맥미니는 와이파이 6E와 블루투스 5.3을 지원합니다. 그 외에도 하드웨어 가속 H.264, HEVC, 프로레스와 프로레스 로우용 비디오 디코딩 엔진, 비디오 인코딩 엔진, 프로레스 인코딩 및 디코딩 엔진이 있는 미디어 엔진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번 맥미니에서 성능 향상의 체감을 하시기 좋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맥미니에 관해서도 좀 구매 팁을 드리자면, 처음 구매하시는 분이거나 인텔 맥미니를 사용하시던 분들이라면 확실히 M1 맥미니를 사느니 여러모로 업그레이드도 되고 가격도 인하된 M2 또는 M2 프로 맥미니를 구입하시는 게 합리적이다 라고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고사양 작업이 필요하신 분들, 또 영상 작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욕심을 내서 M2 프로 맥미니로 가보시면 확실한 그 성능 향상과 가성 비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기존 M1 맥미니를 잘 사용하고 계시던 분들이라면 굳이 M2 맥미니로 넘어갈 필요도 없고 큰 혜택을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분들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확실히 M2 프로 맥미니로 가셔서 썬더볼트 포트도 두 개 더 늘어나고, 더 강력한 성능, 더 강력해진 GPU, 더 늘어난 메모리 대역폭, 32GB 메모리 옵션, 이런 좀 혜택들을 제대로 누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프로 기능이 필요 없으신 분들이라면 할인된 M1 모델 대신에는 그냥 M2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프로 기능이 필요한데 맥미니를 처음 사용하신다, 그렇다면 할인된 M1 모델 대신에 M2 프로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또 프로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데 M1 맥미니를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없다. 또 프로 기능이 필요한데 M1 맥미니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M2보다는 M2 프로 모델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정리가 되었나요? 자, 오늘 이렇게 애플이 깜짝 발표한 M2 프로와 M2 맥스가 적용된 맥북 프로와 맥미니를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요. 구매 옵션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올해 하반기에는 또 M3 칩셋이 탑재된 새로운 맥북 시리즈가 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거의 반년에서 1년 주기로 새로운 칩셋과 맥북들이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서 M3를 살까? 새로운 모델로 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보다는 이제 애플 실리콘에서 M2를 기반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가진 M2 프로, M2 맥스 이렇게 내보내고, 또 새로운 M3가 나오고 M3에서도 또 M3 프로, M3 맥스, M3 뭐 울트라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칩셋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확장돼서 새로운 모델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도의 성능,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무엇인지를 딱 정확히 파악해서 줏대 있게, 진짜 신형 모델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지난 모델에서도 나한테 필요한 적당한 사양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능동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오늘 영상에서 성능이 얼만큼 좋아진 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내가 어느 정도까지 활용을 하느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사용을 하느냐, 나에게 어느 정도까지 필요한가, 이거를 잘 파악하셔서 똑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저는 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